아, 이중사. 내 이중사보다 계급이 높으니까 좀 말 편하게 할게. 우리 영철 씨도 좀 나이 어리고 그러면 동생 동생 하면서 말 편하게 하니까 나도 우리 이중사한테 말 좀 편하게 할게. 내 군대 계급 높으니까. 이중사 요즘에 뭐 격투기로 이렇게 어그로를 많이 끌더라고. 한마씨 오지 말고 까부지 말고 기다려. 그 사실 나 이중사 노즐길 관장님 체육관에서 하는 거 봤는데 나도 노즐길 관장님 그 제자야. 노즐길 관장님이 나도 많이 도와주셨고 내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야. 그 운동하는 거 봤다고. 운동하는 거 봤더니 그냥 뭐 체육관 한 그래도 좀 운동하대. 아니 운동 못하는 건 아니었어. 보니까 우리 이중사가 한 체육관 한 1년 정도 다닌 이제 한 아저씨 정도? 그냥 좀 이렇게 파이팅 넘치고 이제 아저씨들이 체육관 처음 보니 파이팅이 넘치거든. 그래서 초등학생이랑 스파링을 해도 그 좀 진지하게 해요. 애들이랑 할 때도 중학생이랑 스파링 할 때도 막 힘있게 하고 막 그 지기 싫어가지고 뭐 그런 아저씨들 꽤 있어. 그런 아저씨들 체육관이 빌런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중사가 좀 그런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이중사가 운동하는 거 뭐 열정 좋고 좋은데 뭐 국민 빌런도 좋고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 기믹이라고 생각을 해. 그 707 그렇게 팔아먹는 것도 캐릭터겠지 설마. 사람이 그러겠어? 그 진심이지 않겠지 설마.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 명예만 선수 어그로를 끌었는데 그랬으면 스파링을 뜨던가. 야, 스파링 하기로 나를 잘 잡았으면 이중사 어? 그 상대를 해야지 갑자기 자기가 어? 실력이 부족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3개월을 밀어달라 3주를 밀어달라 하면서 야, 그거는 좀 아니지. 이왕 어그로를 끌었으면 어그로 끌 수 있지. 끌 수 있는데 끌었으면은 아 해야지 해야지. 명예만 선수랑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명예만 선수는 대한민국 거의 최고의 국보급이고 아시아에서 거의 탑인데 나도 못 이겨. 나도 격투기 선수 해봤지만 명현만 선수한테 3분 이상 버티라면 난 자신 없어. 만약에 링에서 한다 그러면은 도망다니는 거 가능하면 3분은 버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경기로 진지하게 명현만 선수 풀파워로 하는데 3분을 버틴다? 나는 자신 없어. 난 져. 나는 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중사는 또 이렇게 어그로를 끌었는데 어그로를 끌었으면 싸워야지 이 사람아. 사람들 다 수만 명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게 뭐야? 어? 그리고 이중사 그 격투기 선수를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이중사는 그런 뭐 나는 솔로 나오고 어그로 끌고 국민 빌런 돼가지고 어그로 끌어서 뭐 좀비 트랩에도 출연하고 막 그렇잖아. 근데 정말 좀 우리 이중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수많은 격투기 선수들 있거든. 나도 되게 쉽게 프로 선수가 돼서 솔직히 말하면 동생들에 비하면. 근데 동생들 중에서 체육관에서 몇 년씩 운동하면서 거의 열정페이 받아가면서 거의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 받아가면서 격투기 선수 하겠다고 체육관 코치 생활하면서 선수 생활하는 애들 되게 많아. 그렇게 해도 실력 좋고 정말 잘하는데도 메이저 대회 한번 얼굴 비추기 어렵다고. 나는 등치가 크고 우리나라에 많이 없는 체급이라 재수 좋게 나는 프로선수가 좀 쉽게 된 편이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노력한 거에 비해 좀 쉽게 된 편인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실력도 좋고 노력도 열심히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안 열려서 이렇게 시합도 못 뛰고 관심도 못 받는 선수들이 엄청 많아. 근데 우리 이중사가 어그로 한마디로 그 국민 빌런 어그로로 대한민국 최고의 명현만 선수와 파링 매치가 잡혔으면 쿨하게 싸워서 뒤지게 맞고 그런 다음에 감사합니다 싸워주셔서 정말 셉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격투기 붐도 일으키고 그래야지 맨 이렇게 어그로만 끌면 어떡하나. 응? 그리고 우리 이중사가 얘기했던 명현만 선수는 약한 사람들만 상대한다고 그러는데 야 명현만 선수랑 싸웠던 사람들 중에 약한 사람은 없어. 근데 명현만이랑 싸울 수 있는 것 자체가 약한 사람이 없다니까? 명현만인 선수랑 싸울 수 있으면 그냥 센 사람이야 그 사람도. 그 명현만 선수랑 매치를 만만한 사람 붙여주질 않는다고. 만약에 나랑 싸우려고 하면 영광이지 싸울만 하지. 뒤지기 맞을 생각하고 가는 거지 뭐. 명현만이랑 싸웠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야. 그 정도로 명현만 선수는 격투기계 커리어가 있다고. 근데 어디 뭐 방구석에서 유튜브하고 뭐 빌런으로 했던 우리 이중사가 그 나왔으면 이중사가 어? 명광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하고 그래야지. 왜 또 거기서 또 어그로를 끌어. 이중사. 이중사 실력 뭐 체육관에서 좀 하는 아저씨 정도 수준은 돼. 내가 볼 때 못하는 건 아니야. 아예 재능이 없진 않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스파링 상대로 필요하면은 나한테 연락을 해 이중사. 내가 대위로서 우리 이중사를 내가 교육훈련 시켜줄 테니까 나한테 연락을 한번 해. 그럼 내가 또 겸허하게 스파링도 해주고 뭐 할 테니까. 그리고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로 이 격투기 선수들 중에서 실력 좋고 인성 좋고 정말 좋은 친구들 중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회사가 안 열리고 체육관 관장님들도 안 되니까 지금 체육관 코치들한테까지 낙수효과가 돼서 정말 힘들게 힘들게 선수생활 하려고 그런 자신들의 꿈만 가지고 하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영철님의 행동이 정말 격투기 선수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참 저렇게 내가 격투 선수를 해야 되나,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좀 현타가 왔을 것 같아요. 누구는 저렇게 어그로 한마디로, 누구는 빌런 돼서 저런 메이저 선수와 뭐 계약서도 써보는데 계약서 단계까지 못 가는 선수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무쇠색 필름에 블랙 컴뱃도 있었고, 네, 영철씨도 있었고, 좀비 트랩도 있고, 이런 격투기 붐이 또 일고 있는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우리 신인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도 배달 알바하면서 야간 알바하면서 힘들게 격투 생활하는 친구들이 그나마 조금 배달 한 번 덜 하고도 시합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중사는 어그로 그만 끌고 난 캡틴 킴한테 연락 한번 해. 이중사 정도는 내가 운동 안 한지 진짜 내 글러브 안 낀 지 꽤 됐는데 우리 이중사 정도면은 그래, 이중사 내가 5분 안에 쓰러뜨릴 것 같은데.